시간에는 생명에 대하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까? 네? 사람들이 물은 생명이라 그래요. 그렇죠? 또 뭐가 생명이에요? 산소가 생명이다. 또 뭐가 생명이에요? 그대는 나의 생명. 아무거나 막 생명이다 그래. 응? 생명. 생명이란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죽었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가 없다. 배터리에 전기가 다 나갔다. 그러면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라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죽은 핸드폰을 다시 전기로 충전하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에, 컴퓨터에 생명은 전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의 생명도 뭐예요? 전기다. 물이 생명입니까? 네. 다 죽어가는 화초에다가 물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더라. 그런 의미에서 물이 살리니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죽은 것을 보면 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다. 그런데 죽은 게 다시 살아났다. 예를 들어서 죽었던 핸드폰이 다시 켜졌다. 그러면 생명이 들어왔다. 전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계 얘기고 전기 제품 얘기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체로 볼 때 살아있는 것,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분명한 차이는 죽은 것은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죽으면 썩습니다. 네. 왜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이 우리 환경 속에 아주 많은 부패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부패 박테리아. 이 부패 박테리아들이 갑자기 번식을 하면서 죽은 생명체를 썩혀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죽은 거는 썩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안 썩어요. 그러면 왜 살아있을 때는 안 썩는데 죽으면 썩을까요? 네. 죽어버리면 부패 박테리아가 억제당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패 박테리아가 붙어도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해서 부패 박테리아가 억제되면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패가 안 되죠. 안 썩죠. 그래서 뭐든지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식물도 살아있으면 안 썩어요. 그러나 죽어버리면 어떻게 썩기 시작해요. 자, 생명이 있으면 안 썩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썩습니다.
죽으면 썩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을 때는 썩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콩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네? 콩 살아있지요? 살아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거 순 거짓말 해버렸네? 자, 생명 없으면 썩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콩이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콩 썩는 거 못 본 모양이네. 콩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요. 에? 근데 하여튼 썩어요. 그렇죠. 싹 트면 안 썩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콩이 살아있다면 절대로 안 썩어요. 자, 그럼.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렇다면 계란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네? 뭐 대답이 신통찮아. 썩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콩이 살아있고 계란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걔네들이 콩이나 계란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살아나기 전에는 썩어요. 왜? 살아나기 전에는 왜 썩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그러면 콩이나 계란이나 살아나기 시작하면 변화가 옵니다. 그렇죠? 변화가 와요. 네. 싹이 트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어때요? 자, 콩. 아, 콩이 하나 있다. 아, 여기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뭐가 나와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안 썩습니다. 그러나 콩만 있을 때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러니까 콩만 있을 때는 뭐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썩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콩에 생명이 딱 오면 싹이 나요. 생명이 올 때까지는 절대로 싹 안 나요. 1년도, 1년 지나도 싹 안 나고, 뿌리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이 싹이 튼다, 뿌리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이 와서 그렇다 하는 건데, 그럼 생명이 오면 왜 저렇게 싹이 나요? 여러분, 계란을 부화를 해보면 참 재밌어요. 아시겠죠? 참 재밌는데. 자, 근데 여러분, 싹이 트고 이 뿌리가 내려가고 실뿌리가 내려가는데 이게 어디서 생겨요? 이거 어디서 생겨요? 이런 싹이
여기서 왜 안 생겨요? 여기서도 안 생겨. 여기서만 생겨. 그 여기 뭐예요, 여기? 네? 그 콩에 점이 딱 있어요. 거기서 생겨요. 그거 딱 떼내버리면 물 주고 한번 써봐요. 저 점이 붙어 있으면 안 썩어요. 그 점이 뭘까요? 그 점이, 점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 점 안에 유전자가 있어. 유전자가. 아시겠죠? 무슨 유전자가 있어? 뿌리 만드는 유전자, 싹 트는 유전자. 그 다음에, 줄기 올라가는 유전자. 가지 치게 하는 유전자.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그 다음에 꽃 피게 하는 유전자. 네.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는 유전자. 이게 탁, 씨눈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런데, 이 유전자가 무엇이 올 때까지는 꺼져 있어요. 생기, 생명이 올 때까지는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면, 즉, 생명이 들어오면, 꺼져 있던 그 씨눈 속에 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순서대로 켜지기 시작해. 켜지기 시작하면서 콩 한 알이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계속 와야 돼요. 그를 통하는 얘들은 절대로 썩어 안 썩어. 안 썩습니다.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하면 썩어요? 뿌리를 뽑아버리면 썩어. 뿌리 뽑거나 또 어떻게 하면 썩어요? 물 안 줘도 죽고. 그러면 죽으면 썩습니다. 그러면 이 콩나무는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물을 안 줘서 말라 죽을 때까지는 살아있어요. 또 살아있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물을 줄 것, 그 다음에 또 햇빛을 받을 것, 그 살아있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기본 여건. 네. 그 다음에 너무 춥지 않을 것, 온도가 맞을 것, 네. 물을 줄 것. 그 다음에 또 뭐요? 공기가 있을 것. 그래서 그 기본 여건이라 그래. 기본 여건이 잘 갖춰져 있을 때는 뭐가 온다? 생명이 와요. 그렇죠. 근데 그 기본 여건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햇볕이 없다. 어떻게 해?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잘 크다가 이 화분을 깜깜한 벽장 속에 어떻게 집어넣었다. 그러면 죽어요. 왜? 왜 죽어요? 생명이 안 오니까. 그러면 썩어요. 아시겠죠? 네. 아,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 여건이 잘 맞아야만 오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걸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콩에게 필요한 기본 여건이 뭐예요? 첫째, 흙을 파고 거기에 심을 것. 안 심지 않으면 생명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심어야 돼요? 예, 이 쬐끄만 콩 한 알이 이 콩나무가 돼서 콩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열리게 하려면 콩 한 알 속에 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서 생명이 와서 뿌리 만드는 유전자를 켜서 예, 뿌리를 만들어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여기에다 공급을 해야만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생기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영양.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 공급을 nutrition and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자, 땅에 심을 것, 영양 공급을 할 것. 그 다음에는 뭐래? 물 줘야 돼, 물. 물. 물은 water. W.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면 햇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햇빛이란 게 이게 참 중요해요. 햇빛. 그래서 여러분 날씨 좋은 날 항상 햇빛 좋다 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유전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햇볕도 좀 쬐고 그래서 햇볕 sunlight s.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양소나 물이나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적당히 공급이 돼야 돼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과해도 안 돼요. 예. 그리고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물이 없으면 생명이 안 와서 죽어요. 죽으면 썩어요. 예. 자, 그래서 영양소나 물이나 햇볕 이 모든 것들이 적당히 공급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막 많이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천만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몸에 필요한 양 이상을 섭취하면 그건 해로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냉장고에 뭐 좋다고 하루에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있다면은 그건 안 돼요. 그런 게 있다면은 제가 여기서 저기 탁구대 있는데 저기다 가게를 차려가지고 팔죠. 아시겠죠? 뭐 고용량 비타민 주사도 놓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수입이 돼, 돈이 돼.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거 전혀 없죠.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뜻이 제일 중요하니까 영적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거 책밖에 없어. 책은 뭐예요?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좋은 거라고 뭐 먹는 거 있으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필요한 양이 다 섭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거라고 매일 세 번씩 먹고 그런 거는 과잉해져 버려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그거는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적당량이 들어가지 않아 공급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서 하루에 세 번 먹는 거 있고 그렇다면 일주일에 두 번만 먹으세요. 아시겠죠?
절제. 그래서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부릅니다. T.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콩에 생명이 와서 이렇게 뿌리가 나고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생기. 이게 다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가지 치는 유전자가 있고 줄기 만드는 유전자 다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순서대로 생명이 와서 켜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 와서 이렇게 콩 씨앗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서 아주 많은 콩알을 만들기 위하여 번식시키기 위하여 생명이 필요하고 이런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여기? 공기가 있어야 된다. 공기. 그렇죠? 진공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air, air. 그래서 콩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도록 돼 있어요? 뉴스타. 콩은 뉴스타트 안 해도 돼. 콩은 이 다섯 가지 기본 여건만 있으면 생명이 쫙 와요. 이 여건이 예를 들어서 이 콩 화분을 깜깜한 벽장 속에 넣어놓으면 생명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거는 햇빛이 빠졌기 때문에 안 와요. 그래서 생명은 이 기본 여건이 잘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의 본질, 그러니까 생명이나 생기나 같은 건데 그 생기의 본질, 생명의 본질은 진선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얌체 같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어떤 때는 김정은이가 팍 암에 걸려버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해도 김정은이도 역시 사랑하셔서. 아, 여러분, 김정은이까지 사랑한다면 여러분쯤이야 얼마든지 사랑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진실된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거야. 조건적이면은 별로 아름다울 것도 없죠, 뭐. 내가 잘해 줬으니까 너도 잘해 줘야지. 뭐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사랑해줘야지. 내가 잘해, 네가 잘해주니까 내가 좀 잘해줄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거래죠, 거래. 사랑이 거래가 돼버리면 그거는 감동받을 거 하나도 없죠. 그런 사랑은 생명이 될 자격이 없어요. 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죽어있는 콩을 살려서 이런 위대한 번식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 아시겠죠?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 바로 뭐라고?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형식으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조건적 사랑으로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는 우리 속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몇 년 더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다음 끝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열심히 돌봐주시지만 내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죽어버리면 나는 뭐예요?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나버리는 거,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들의 목숨 꺼진 뭐예요? 바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말 잘 들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아,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뭐를 보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거를 볼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은, 그걸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은 김정은이까지도 뭐예요? 죽어서 흙으로 돼서 없어져 버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네.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드디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야.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디어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생명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몰랐을 때도 물론 하나님은 계속 생명을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요? 감사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양을 공급하시지만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100%의 생명을 주신다면 김정은이는 10%밖에 못 받고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알고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암세포를 어떻게? 예? 예. 내 암세포를 내 암세포를 죽여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10%만 받아도 이걸 느끼기 시작할 때는 15%. 더 깊이 확실하게 느낄 때는 25%. 감동할 때는 뭐예요? 50%. 이렇게 알면 알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가 드디어 그 준 100%. 옛날에는 10%, 나도 김정은이처럼 10%밖에 못 받고 살았는데, 야, 이제는 생명이 풍성하게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생명을 받기 위한 무엇이다? 예? 예, 기본 여건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여건. 아, 기본 여건. 자, 이게 이제, 이 콩은 이제 식물이고, 동물들에게 필요한 기본 여건은 뭐예요? 동물들이 생명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 물론, 동물들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영양 공급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동물들도 물이 필요해. 햇빛이 필요해. 절제가 필요해. 공기가 필요해. 그러나, 동물은 식물보다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뭘까? 아, 운동해야 돼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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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은 exercise. 그래서, 여러분, 운동 안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뭐 통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운동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모레도 안 하고. 그러면, 유전자가 점점 꺼집니다. 예. 네. 그래서 운동은 규칙적으로 꼭 필요해요. 그러나, 운동도 뭐 해야 돼요? 운동도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이 좋아요. 좋지만은, 내 지금 현재 상태에 알맞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 보고 얼마를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먹다 보면, 요 때가 수저를 놓을 때다라고 다 알아요, 몰라요? 딱 알아요. 그때 내가 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파로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상구야, 요 정도가 딱 됐다. 그럼 상구가 뭐라 그래? 좀 가만 계세요. 그냥 더 처먹어버려. 그러면 더 처먹고 나면 꼭, 아하, 그때 수저를 놨으면 좋았을 것을. 그거를 절제라 그래. 운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지 말아야 돼요. 그 운동 과하게 하면 생명이 중단돼요. 생명이 줄어져. 그럼 생명이 줄어지면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하고 면역력이 약화된다. 아시겠죠? 여기 마라톤 선수분이 한 분 왔다가 어저께 가셨는데, 마라톤 선수예요. 나이는 34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라톤이란 게 얼마나 과한 운동입니까? 그렇죠? 특히, 네, 풀코스, 42km. 하라고. 그 42km를 1등도 한번 했대요. 그 42km를 여자로서 2시간 반 만에 뛴다 그러면 그 상당한 건데, 그러다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형편없이 됐어. 몸이 너무 망가졌어.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어떤, 뭐 하는 데인지 좀, 방문, 하고, 자기가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 꼭 필요한 거다. 그걸 알고, 다음에 시간을 내서, 이제,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오겠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래서 운동도 과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new 그다음에 뭐냐면 운동을 했으니까 동물들은 운동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 rest. 휴식. 휴식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피곤한데 휴식 안 해주면 생명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일했다,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것은 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 없어서 생기가 막혀서 안 와서 유전자가 꺼질 수도 많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건 동물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을 운동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즉 동물원에 가둬놨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들이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유전자가 꺼지냐면 이 생식 본능을 조절하는, 즉 동물들이 임신해서 새끼를 낳고 하는 그 번식 기능의 기능을 맡은 유전자들 꺼져버려요. 왜? 동물원 상태에서, 동물원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사자가 새끼를 낳아봐야 사자로서 살아가야 될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새끼, 여기서는 새끼 나나 마나. 그래서 생식 기능을 통제하는, 조절하는 유전자들 꺼져버려요. 그래서 동물원에 이제 사자 같은 동물을 집어넣어 놓으면 아무리 이쁜 암사자를 수컷 사자한테 데리고 가도 아무 관심이 없어. 너 뭐하니 여기서? 그래. 그럼 암컷도 뭐라 그러게? 몰라 나도. 아무 관심이 없어. 양쪽 다. 운동 안 해. 요즘 비아그라가 유행이죠. 그렇죠? 그 비아그라 소용없습니다. 뉴스타트하고 운동만 규칙적으로 하면 비아그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딱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동물원에서 새끼를 원하는데, 근데 이 사자들이 교미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게? 할 수 없이 시험관 애기 만듭니다. 수사자에서 정자 빼고, 암사자에서 난자 빼서, 시험관에서 수정시켜가지고, 그거를 인공적으로 암컷 자궁에 집어넣어가지고, 인공 임신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지나서 사자 새끼가 나오죠. 그러면 젖주게 안 주게? 안 줍니다. 안 키워요. 관심 없어요. 그때 이제 직원이 가서 꺼내서 우유 먹여서 그래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운동이 없으면, 아주 중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이 꺼져요. 나는 아무것도 느끼는 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루에 꼭,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휴식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휴식, 운동, 그 물도 충분히 마시도록. 한국 사람들이 물을, 사실 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2리터 2000cc가 필요해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뉴 스타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물 500cc도 안 마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만성적인
물 수분 부족증에 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굉장히 괴롭죠. 그러니까 식물로 치면 물을 안 주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시들어가지고 어떻게 쭉 늘어져서 살고 있는 거나 같은 상황.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물을 딱 주기 시작하면 쭉 시들어서 늘어졌던 식물들이 어떻게 해요? 짝! 생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뭐가 오니까? 생명이 오니까. 생명. 자. 이게 이제 동물이 필요한 기본 여건. 동물은 new star. 인간은 이것만 가지고, 이거, 인간도 이것만 가지고 동물식으로 뉴스타만 해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렇게 건강식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있다가, 자, 물도 마시자, 맑은 공기 호흡을 하자, 운동도 하자, 이렇게 되면, 같은 생명을 100%가 왔는데 내가 기본 여건을 맞춰주지 못해서 10%밖에 못 받고 살았는데 이걸 맞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25%로 증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연요법, 뭐 현미밥 먹고 뭐 그런 것만 해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이것만 바꿔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는 뉴 스타트는 이것, 이 기본 여건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동물적인 차원에서 뉴 스타 아니라 여기 보통 여러분이 사람들이 하는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대개가 다 무슨 프로그램? 동물 프로그램이야. 뉴 스타 프로그램이야. 사람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아, 신뢰,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대. 그래서 이것을 trust. 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 그때가 이제 자 이제 이런 기본 여건을 안 갖춰졌을 때는 간신히 10%만 받았다. 김정은이처럼.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 여건 여기까지만 했다. 뉴 스타까지. 그러면 25%. 그러나 신뢰를 어떻게? 아,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다 할 때는 이게 100%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천지 차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랑을 안 가르치고 현미밥만 먹고 안 마시던 물 마시고 맑은 공기 좋은 데로 가고 운동하시고 그래도 낫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생명에 대한 신뢰, 믿음. 아,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야, 그런 게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이야, 그거 정말 진실하고 아름답고 정말 선한 것이구나. 참 감사한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감동이 되면서 유전자는 더 강력하게 뭐예요? 켜진다. 그래서 동물들은 뭐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뉴스타
기본 요건만 다 가르쳐 주면 됩니다. 왜 인간에게는 신뢰란 게 있어야 되게 돼 있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우리의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믿어야 선택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영적, 정신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에게는 뭐 선택의 자유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본 여건만 맞으면 하나님이 짱 해서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선택의 자유라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위해서는 신뢰. 그래서 이 뭐 개나 동물들이 뭐 병에 걸렸다 그러면 강의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걔네들은 이것만 딱 갖춰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유전자 켜줘버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만 갖춰주면,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다 생명이 알아서 조건반사적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시점에서 제가 놀라운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핸드폰처럼 그다 어떤 기계야. 이 기계도 그 생명인 전기가 없어지면 죽었다가 그 생명인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죠. 그렇죠. 동물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금붕어가 얼어버렸어. 여러분,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씨. 이어령 씨가 그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한 2년 전에 썼는데, 거기 보면 금붕어 얘기가, 제1장에 금붕어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이제 그 6.25 그 이제 부산에 피난 갔다가 다시 이제 서울이 수복이 돼서 서울로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뭐 형편없었거든요. 서울이라는 게 도시가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 금붕어라도 한 마리 키우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금붕어, 그때는 금붕어 구하기도 힘들었대. 그래서 키운데, 그때는 겨울에 뭐 난방이 됩니까? 추면 정말 이불 뒤집어서 오돌오돌 하면서 자고, 이제 화장실도 너무 추워서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요강, 방 안에 있는 요강까지도 어떻게 꽝꽝 어는 그런 때였어. 근데 이제 어느 날 밤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어항이 깡깡거려 버렸어. 그 몽어가, 아니. 아, 그래서 참 그 몽어 불쌍하다, 미안하다. 그냥 묻을 줄래도 이게 뭐 어항을 깨야 되니까 나중에 녹으면 물이 녹으면 그 몽어를 묻어 주든지 하자. 근데 그날 이제 낮에 굉장히 따뜻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돌아보니까 금붕어 물이 다, 저 뭐야, 저 어항 물이 다 녹고 금붕어가 그때 참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뭐예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 여령 씨가 참으로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뭘까? 어떻게 얘가 다시 살아나셨을까? 여러분, 죽은 핸드폰이 다시 살아났다 면 거기는 뭐가 들어갔다는 게 확실해요. 전기 생명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금붕어가 살아났다면 죽은 금붕어 안에 뭐가 다시 들어간 게 확실해? 생기지.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났다면, 죽은 핸드폰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 전기가 반드시 있는 거야. 그처럼 죽은 금붕어가 살아났다면 그 생기라는 것이 반드시 뭐예요? 존재하는 건데 그거 있는 거를 우리가 모른다. 이게 어떻게 살아났을까? 뭐 신기할 따름이야. 그걸 알고 보면 뭐가 들어가서 살아난 건데?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건데. 그런데 왜 금붕어가 얼면 죽어버려요? 기본 여건이 온도가 필요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우리 사람도 그래요. 온도가 낮으면 죽어 안 죽어요? 저체온증 되고 그러면 더 온도가 낮아지면 그냥 죽어버려요. 왜 죽어요? 얼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나가서 죽어요. 왜 생명이 나가죠? 기본 여건이 안 맞아. 생명이 들어가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어항에 물이 깡깡 얼면 생명이 있으나 뭐요? 많아. 그래서 나가요. 나가다가 물이 녹으면 어떤 적정 온도가 되면 생명이 그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가장 건강한 건강 생명이 가장 잘 와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몇 도게? 36.5도입니다. 그래서 36도하고 37도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생명이 가장 잘 와요. 근데 요게 37도보다 높아져도 여건이 안 맞아. 그래서 37도보다 조금 37.2도다.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왜 안 좋아? 뭐 컨디션이 안 좋아. 왜? 생명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기본 여건 적정 온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36도 이하로 조금이라도 내려가서 35.8도다. 그러면 좋아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옷을 입었다 벗었다가 하는 거죠. 왜? 이 온도를 잘 맞춰줘.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은 이 온도를 잘 맞춰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제 감기가 들어요? 추울 때 감기 들어요. 나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 35.6도, 35.5도 이렇게 되면요, 생명이 충분히 못 와요. 그러면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하고 면역세포 유전자가 꺼지면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이제 이 코 속에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살고 있거든요. 그럼 내 면역력이 좋으면, 강하면 이 감기 바이러스를 다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번식을 잘 못해. 그런데 이제 뭐예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생명이 충분히 못 들어와서, 왜? 기본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여기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요? 야,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로도 들어오고, 예,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번식을 하니까, 예, 그래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최고다? 예, 뜨끈뜨끈한 온돌방에서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뭐요? 한숨 자고 나면 감기 낫는다.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서 체온을 다시 식었던 내 몸을 다시 데펴주고 하면 면역력이 다시 올라가면 감기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못해. 그래서 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은 감기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 왜 그렇게? 특히 한국 사람들 감기는 되게 오래 갑니다. 왜 그렇게? 저 약제사들 때문에 그래. 저 약제사가 하나 있거든요. 약사. 감기 약을 줘. 여러분. 이제 감기가 걸리면,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우리 몸에서, 우리 면역세포가 체온을 올리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참 희한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발열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발열 물질. 발열 물질. 리얼자가 네 개네. 발열 물질. 그래서 영어로는 pyrexin 혹은 pyrogen이라고 합니다. 면역세포. 왜? 이제 너무 우리 몸에 열을 올려요. 열을 올리면 이 감기 바이러스들은 열을 싫어해요. 네. 그래가지고 감기 바이러스들이 빌빌해. 열을 팍 올려놓고. 그래서 작전상 열을 올리는 거라고. 그럼 이제 바이러스들이, 아이고, 왜 우리 사람도 너무 더우면 축 처져요, 안 처져요? 근데 이 바이러스들은 열에 굉장히 약해서 아주 많이 축 처져버려. 그럴 때 우리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를 확 다 죽여버릴 수 있어, 쉽게. 그래서 우리 몸이 작전상 열을 올리는데 요 약제사들이 약을 줘가지고 열을 내려버려. 해열제라는 경우예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를 뭐라 할까요? 아이고, 우리는 약제사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열, 그 다음에 이제 독감 걸리면 쑤시고 뭐 이러니까 이제 진통제. 네. 그래서 감기약이라면 면역력을 올리는 약을 주든지 바이러스 죽이는 약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열 진통제를 주는데 이제 그 진통제는 주로 면역력을 뭐예요? 또 약간 억제시켜. 그러니까 바이러스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일주일만 가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면역력이 회복돼서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감기가 한 달을 갈 수가 있어, 감기약 먹으면. 그래서 참, 예. 그래서 임시로 감기약 먹으면 편안하긴 하죠. 그러나 열이 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열 나고, 그 다음에 독감 걸리면 피곤해야 안 해요. 피곤해요. 그리고 잠이 자꾸 와. 그거는 우리 면역세포들이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서 일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자게 만들고 쉬게 만들라고 사람을 피곤하게 느끼는 물질도 생산해. 예. 네. 그 우리 몸은 희한하게 잘 돼 있어. 아시겠죠? 그거를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해놓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아, 그 죽은 것이 살아난, 금붕어도 살아날 수, 뭐요? 있다는 사실을 목격을 했는데, 너무너무, 뭐요? 신기해.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혹시 죽은 거 살아나는 거 보신 일이 있어요? 예? 네? 보신 일 있어요? 뭐 봤어요? 예? 네? 아, 영상에서 말고. 예? 네? 영상에서 말고. 진짜로, 실제로. 예? 네? 꽃게. 꽃게가 죽은지 안 죽은지 어떻게? 아, 냉동시켜놨는데 냉동된 꽃게가 녹히니까 살아나더라고. 네. 자, 여기는 이제 꽃게가 냉동된 꽃게가 살아났다면 그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다시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예? 네? 그래서 죽은 사람, 자 이제 꽃게도 살아났고 금붕어도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네? 이제 이건가? 자, 개구리입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네, 미국에서 이 산에 사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그 산 그 숲에서 그 숲 개구리, 영어로는 wood frog, frog라고 불러요. 얘들은 겨울에 딱 겨울이 와서 딱 얼면 그대로 딱 얼어버려요. 그래서 몇 개월을 얼어서 지내. 봄이 오면 녹아서 살아나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걸 처음 발견하고, 아무리 방송국에 제보를 하고 해도 방송국 사람들이 안 믿어. 뭘 잘못 봤겠지. 그러다가 요즘 이제 이 얽혀 얼은 동물들이 살아난다는 제보를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냉동생물학자들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와서 그 지역에 와서 이 개구리들이 잡은 게 바로 이 개구리예요. 여러 마리인데 그걸 잡아서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얽혀보기로 했어. 과연 얽혔다가 녹이면 살아날까? 자, 그래서 봅시다.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박스 안에 집어넣고 이제 냉동칸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얼죠.
냉동칸은 영하 8도.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냉동판에서 꺼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딱딱하게.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네,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안 나오고, 완전 죽었어, 확실히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자, 이제 녹여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고속 촬영을 하는 겁니다. The most amazing thing 천천히 that the wood frog 점점 녹아요, 그렇죠? 녹으면서 눈 봐요. 우와, 이야. Over a couple of hours,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Stretching.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이 개구리들은 100마리면 100마리 다 살아. 뭐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요. 생명이. 생명 없으면 이런 현상 나타나요, 안 나요? 안 나.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래서 계란이 썩습니다. 왜 썩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썩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온도가 높을수록 계란이 빠른 속도로 썩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5도에서도 썩어요. 30도에서는 훨씬 빨리 썩어요. 33도에서는 뭐요? 금방 썩어요. 35도에서는 뭐요? 후닥닥 썩어요. 37도에서는 뭐요? 눈 깜짝할 사이 썩어요. 38도에서는 안 썩어요. 안 썩어. 온도가 올라갈수록 금방 썩어버리던 계란이 38도가 되면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그거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죠. 열흘 지나도 안 썩어. 이거 기적이 아니요. 세상에 38도가 됐는데 계란이 안 썩어. 열흘 지나. 2주 15일이 지나도 안 썩어. 이 기적 아니요? 뭐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어? 생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21일이 지나서 3주가 지나도 안 썩을 뿐만 아니라 구멍이 빵 뚫리면서 삐약 하고 나와. 이것이 생명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 여러분이 생명을 그렇게 확실하게 받으신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의 암이 나버렸다는 것은 기적이야. 그 기적은 생명이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얼마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 더 이제 신비로운 거는, 계란을 부화시키죠. 38도에서 다 부화시키면, 여러분.
그 중에 썩는 계란이 있어요. 그 중에 계란이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썩어. 왜 썩어요? 왜 썩어요? 하하, 생명이 안 오니까 썩어야 썩는다 그래야지. 왜? 생명이 들어왔다 하면 안 썩는다니까요. 그렇죠? 그 왜 생명이 안 올까 거기에는? 그 계란에는. 생명이 와 봐야 소용이 없어. 왜? 뭐 때문에? 저 기본 여건은 38도로 딱 맞춰져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38도로 맞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개의 계란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안 보낸다니까. 왜? 무정란이야. 그래서 생명을 거기에 보내봐야 얘들은 뭐예요? 병아리가 안 돼. 아빠 유전자가 없어. 그거를 어떻게 알죠? 우리 인간은 계란을 깨가지고 씨눈을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만 알아요. 요거는 무정란이다. 왜? 요거 보니까 요거는 엄마 유전자들만 있고 아빠 유전자는 없어. 우리 인간은 계란을 겉으로 보고는 그 절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미경 없이도 뭐예요?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 줄 알고 거기에는 생명을 안 보내니까 썩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만큼 뻥이 센 책은 없어요. 왜 뻥이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대. 뻥이요. 그러나 그건 뻥이 아니에요. 왜 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신들의 종류가 참 많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희생시키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무 차별 없이 심지어는 김정은이라도 그래서 성경 보면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고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 우리가 은혜라고 부른다. 우리들의 사랑은 네가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면 내가 뭐예요? 사랑하겠다는 그런 얍삽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감동받을 가도 없어. 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이제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되고도 하시지 않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좀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전자가 켜지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예? 근데 왜 박수가 안 나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생명은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어느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다 뭐예요? 아니까 하나님은 그 변질된 유전자를 복구시키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은 생명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 그래요?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뭐예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종교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적 하나님이야. 이거는 과학적 하나님이야. 우리 유전자에게 생기를 주셔서 꺼진 유전자를 살아나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도록 변화시키시는. 네, 놀라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정말로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가, 그거를 기록한 책이 여러분 복음서예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인데 사복음서. 이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나를 볼 때, 그걸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 책, 생명책이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니까 부활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냉동생물학자들이, 이제 냉동생물학자들은 여기 뉴스타트처럼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이까지는 몰라요. 아시겠죠? 그런데 냉동생물학자들이 아는 건 뭐냐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현대의학에서 인정하게 안 하게? 인정합니다. 드디어 현대의학도 두 손 들었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각 응급실에서 여러 명 나타나. 그래서 세계적으로 분명히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람 보고하라. 그래가 지금 수백 명이 보고가 됐어요. 인류, 그 의과대학 응급실에서. 그래서, 야, 분명히 죽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이렇습니다. 이란에서,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전부 교수형, 사형입니다. 37살 난 어떤 이란 국민이, 청년이 마약에 걸려가지고 교수형을 받았어요. 그 분명히 죽었어요. 그래서, 감옥 의사가 와서 다 사망 확인을, 왜 사망 확인을 해야 사형이 성공적으로 완결됐다. 그래서 의사가 사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냉동고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제 가족이 와서 시신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24시간 후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시신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냉동고에서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왔는데 아 보니까 서류가 좀 참 미비한 거야. 그래서 그 서류를 다시 하러 댕긴다고 뭐 동사무소에도 가고 구청도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거의 뭐 하루 종일 걸렸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서류가 완전히 접수가 돼서 시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신은 냉동고에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다 녹았어. 그래서 이 지퍼 있잖아요. 지퍼를 짜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턱 지퍼를 타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란에, 이란이란 나라가 흔들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약 사범은 뭐예요? 또 죽여라!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면, 그게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알라하 신의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죽여라! 파하고, 죽이면 안 된다는 파가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란의 그 인만, 지금 종교 최고 지도자가, 신의 뜻이 있는 것 같다.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직 살아있어. 그게 한 3년, 거의 3년 됐어. 이제 뭐, 그래서, 이 의학계에서도 정식으로 자동소생현상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자. 죽은 개구리도 살아날 수 있고, 죽은 금붕어도 살아날 수 있고, 죽은, 뭐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생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존재한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존재한다. 어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 뭐요? 한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박수 치는 동안에, 자, 유전자가 많이 깨났습니다. 예, 네, 이거는 정말, 이야, 정말 생명이 있네. 생명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지전능한, 은어계란, 현미경으로 안 봐도 뭐요? 은어계란이 무정란인지 아시는 하나님. 예? 네. 예? 네. 그래서, 뉴 스타트의 하나님은, 뭐, 수틀리면 벌 주고,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이런,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품으실 수 있는 뜻 중에 최고의 뜻이죠. 최고의 뜻이죠. 그래서 좋은 뜻을 품으십시오. 좋은 뜻을 품으십시오. 진실을 품으십시오. 선을 품으십시오. 아름다움을 품으십시오. 라고 하지만 최고의 뜻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유전자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돈 좀 벌어보자는 거죠. 이제. 왜? 죽어도 살 수 뭐요? 있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사용해서 이제 돈벌이 하는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죽어도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 그럼 이제 돈벌이를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렸어. 어떤 부자야. 돈 많은 부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어. 지금 현재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러나, 한 미래, 뭐 10년 또는 50년 후에 의학이 발달이 되면 고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동안 얽혀놨다가 녹여달라 이거야. 그럼 그때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가 거의 다 죽어갈라 할 때 큰 트럭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비싼 장비를 해가지고 딱 죽었다 하면 딱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장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쫙 얽혀버리는. 그래서 소독 다 하고 그래가지고 냉동시켜서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한 건당 4억입니다. 그거 하는 업체들이 있고 지금 얽혀가지고 의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아무리 기다려봐야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그저 언제든지 녹여가지고 살아난다면 그때 뉴스타트는 하면 되지. 그렇죠? 왜? 생명을 받으면 그렇죠? 생명을 받으면 모든 병은 다 치유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은 끝까지 희망을 가지시고 꼭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